1983년 6월 15일은 그날은 아마 그 주말은 아니었고 평일이었던 기억이고요. 그날은 온 국민이 낮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마 멕시코 현지 시간으로 아마 그 저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분명히 낮이었고 모든 국내 TV 언론들이 온 국민이 멕시코 에서 벌어지고 있는 U20 대회에 한국과 브라질전에 온 국민의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83년 여름은 어제 새벽과 같은 열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뜨거운 열기가 온 나라를 감싸고 있었고 그 1983년 대회가 펼쳐지는 당시에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고3으로서, 축구 경기를 봐야 되는데, 당시에는 뭐 핸드폰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 그 다음에 각 학교에, 각 반마다 테레비가 설치되어 있던 시절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높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모든 학교가 그 당시에 수업을 중지를 했고, 모든 기업들이 TV 시청을 허용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이든 뭐 공무원이든 전부 테레비 앞에 모여서 한국과 브라질전을 봤고 그 한국과 브라질전의 6월 15일 경기가 4강전이었고 준결승전이죠. 준결승전이었고 브라질의 2대1로 한국이 아깝게 졌습니다. 그리고 그 브라질이 결국 결승에서 아르헨티나를 꺾고 우승을 하는데 그 팀에 브라질에 누가 있었냐면 베베토와 둔가 그리고 지오반니가 있었었어요. 그리고 지오반니는 당시 득점왕이자 아마 MVP였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잘 싸웠었고 16강전은 우루과이였는데 우루과이에는 당시에 바수알도랑 그 다음에 자라테가 있었던 팀이었고 뭐 어마어마한 경기들을 한국은 펼쳐나가서 아깝게 졌고요. 그 83년 멤버는 한국 축구사에 2002년 세대 이전에 한국 축구에 주춧돌이었던 선수들이었습니다. 지금 뭐 제일 유명하고 아직까지도 국내 팬들, 축구 팬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현재 경남 감독을 맡고 있는 김종부 감독 전 선수였고 그 다음에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 신현호. 당시 이제 광주 금호고등학교 출신이었고, 그 다음에, 그 대회 베스트 11에 선발된 선수가 있었어요, 한국에. 근데 그 선수는, 공격수인 김종부나 골을 넣었던 신현호가 아니었고, 한국 축구에서 가장 영리하고, 수비, 뭐, 센스로 보면 아마 탑이지 않았을까, 않았을까 하는 왼쪽 수비수 김판근이 당시 대회 베스트 11에 뽑혔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어마어마하죠. 아실 수 있는 사람들 누가 있죠? 장정. 장정은 싱가포르 이 혹시 방송을 보신 분들 싱가포르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싱가포르 사시는 분이 장정은 이 대회 마치고 이후에 K리그에서도 잠깐 있었었나 그리고 싱가포르로 일찍 갔었었는데 싱가포르에서 선수로 데뷔를 하면서 싱가포르에 한국 축구를 전파를 했고 싱가포르 S리그가 있었거든요. 그 프로축구, 세미프로축구처럼 되어 있던 예전에. 거기서 엄청난 활약을 했었고, 결국 싱가포르 축구의 대부가 되었고요. 김판근 말고도, 김판근은 뭐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호주로 가서 또 호주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축구인으로 계속 나오고, 신현호 당시 그 선수도 지금 현재 여전히 지도자로 남아있었고, 그 외에도 유병욱이라든지, 또 누구죠? 김풍주 골키퍼는 부산 대우, 저기 팬들께서는 잘 아시겠죠? 김풍주도 있었고, 꾀돌이라고 불렸던 이기근 선수, 뭐 골대 앞에서 굉장히 득점력이 뛰어났던 선수였었고, 어마어마합니다. 그 팀은 어마어마한 정말 팀이었고, 잠깐 한번 볼까요? 당시 선수 제가 기억을 다 하지 못해서, 김풍주, 김판근, 문원근도 대단했죠. 그 다음에 노인우도 있었어요. 노인우도 굉장히 좋은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수비수였는데 굉장히 좋은 선수였었고,
이태영 선수도 뭐 날아다녔었죠. 미드필 아주 뛰어난 미드필더였었고, 그 다음에 뭐 김종부 신영이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강재순이라고 있었었어요. 강재순 선수. 이 선수도 굉장히 좋은 선수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뭐 거의 축구 천재로 불렸던 선수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친구도. 그리고 이문영, 뭐 골키퍼로 유명하죠. 이문영 골키퍼로. 이 친구들이 이 당시 멤버였었는데, 감독이 뭐 너무나 잘 알죠. 국내 축구 팬들, 올드 팬들이시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박종환 씨가 그 당시 청소년 대표 감독이었고, 그 다음에 박종환 감독은 요 청소년 4강을 계기로 국가대표팀 감독의 천하 1화를 맡아서, 1화죠. 1화 천마 축구단을 맡아서, 뭐, 1화, 성남 1화의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이었고, 또 박종환은 강도 높은 훈련으로 유명했었어요. 제가 이 83년 대회를 지금까지도 주요 선수들 뿐만 아니라 그 대회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제가 당시에 고 또래 멤버들, 그러니까 뭐 김종부, 김미련 선수들이 18, 19이었으니까 거의 뭐 저랑 같은 나이대였고 같은 학년이었던 친구도 있어요. 이기근이 아마 그때 금호고등학교 3학년이었나요? 2학년인가 뭐 이 정도라 되게 어렸었으니까 그랬었는데, 요 그 박종환이 이끌던 요 청소년 대표 선수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소집이 돼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전은 뭐 지금처럼 축구 국가대표 그 A팀처럼 뭐 그 소집 규정 같은 게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태릉 선수촌에서는 이제 당시에 그 모두 그 집합을 해서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이 강도 높기로 유명했었어요. 물론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가슴에 태극기를, 예전에 보면 이렇게 유니폼을 보면 이렇게 태극기가 달려 있었거든요. 이렇게. 태극기를 단다 하는 게 이제 선수들한테는 뭐 꿈같은 일이기도 하지만, 또 어린 선수들한테는 그 당시에 너무나 과학한 훈련들이 많이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제가 이 시절에 대한 생생한 기억들을 갖고 있냐 그러면,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당시 박종환의 그 마지막 엔트리에서 그 최종 탈락을 하기는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복수로, 그러니까 11명 정도의 선수를 4팀 정도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그 상비군으로 40명 이상, 48명 정도를 그 예전에 이제 엔트리 22명이었으니까 주로, 그러니까 48명 정도를 소집을 한 다음에 그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과 연습 경기를 반복하면서 최종 22명 정도를 이제 옥석을 가려내는 거죠. 그래서 가려내는데, 제 친구가 당시 고3으로 그 여주상고를 다니고 있었었는데, 청소년 대표 물론 그 백인 상비군에도 들어갔었고 박종환의 상비군 팀에도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경기를 치렀는데, 최종 22인의 엔트리에서는 탈락을 했어요. 탈락을 하고 결국 멕시코로 못 가는데, 이 친구는 평생 그게 한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하면 뭐 50이 훨씬 넘었지만, 그 얘기 꺼내면 아련한 추억에 아마 좀 슬퍼, 아직도 슬퍼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대학도 가지 못했고, 그 다음에 실업팀 입단도 좌절이 됐어요. 지금도 뭐 어느 정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대학을 가거나 실업팀을 갈 때 돈을 받고 가는 게 아니라 프로 선수들처럼 그 당시에는 돈을 어느 정도 그 상대 입단을 해야 되는 이제 구단 뭐 지도자분 이런 분한테 사례금이 약간 있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집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어머님이 그 영등포 어디 시장에서 그걸 하셨거든요. 좌판에 생선을 파셨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가정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중지를 했어요. 운동을 중지를 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군대를 가버렸죠. 군대를 가서, 근데 군대에서 만났어요, 이 친구를. 군대에서 만나서, 뭐, 그 친구는 이제 말년 고참이었고, 저는 이제 신병이었는데, 둘이서 많은 얘기였죠.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 뭐, 그리고, 자기가 한이 맺힌 부분들, 이런 얘기들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는 83년 대회가 너무나 큰, 이제 본인한테는 그거죠. 상처죠. 어떤 면에서 보면. 원래인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신이 멕시코 대회를 준비하는 박종환 사단의 훈련으로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마스크를 쓰고 훈련하는 거였어요. 그 멕시코 고지대이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를 알고 있어서 거기에 산소 부족을 대비해서 이제 편지증을 거치려 그러면 산소 부족한 상황에서도 경기를 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강한 체력이 없으면 그 경기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박종환이 뭐 마스크를 다 선수들을 씌워서 훈련을 시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이제 다큐멘터리로 그 훈련 과정이 KBS인가 어디 방송에서도 나오기도 했는데요. 아침에 이제 태릉 선수촌 아침 6시인가 되면 일제히 기상을 하는데 6시인가 7시에 기상을 하게 되면 뭐 아침 체조를 하고 나서 이제 각 그 경기 종목별로 러닝을 하거나 하면 이제 아침 간단한 운동을 기상과 동시에 실시하고 이제 아침을 먹고 오전 훈련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당시 청소년 대표 선수들도 아침 기상과 동시에 운동장을 10바퀴를 뛰었나요? 10바퀴를 뛰고 스트레칭을 하고 오전 식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강도 높은 훈련을 하고 오후 점심을 먹고 잠깐 휴식을 취하고 다시 2시인가 4시부터 훈련 2시간 정도를 더 실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봤던 그 영상에 그러고 나서 연습 경기를 치렀는데 연습 경기가 신통치 안 나와요. 그래서 박종환 감독이 선수들 막 호되게 질책을 한 다음에 다시 운동장 20바퀴를 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20바퀴면 400m 트랙이니까 훈련을 그렇게 많은 훈련을 소화하고 나서 추가로 운동장 20바퀴를 돌렸으니까 400m 트랙을 8km를 더 돌린 거죠. 그 당시에 평균 축구 선수들이 뛰는 거리가 8km였으니까 당시 데이터상으로는 그 정도 훈련을 거치면서 몇 개월간의 합숙 훈련을 거쳤고 그 다음에 굉장히 세밀한 전술 훈련 그러니까 각 선수들의 위치 조정이라든지 공이 전개가 될 때 현재로 말하면 이제 빌드업 과정인데 그 빌드업 과정에서 선수들의 위치 패스가 어떻게 전개가 돼야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전술 뭐 6가지 7가지 같은 게 준비가 돼 있어서 그 당시에 박종환식 그 뭐 세밀한 전술 뭐 이런 것들도 한동안 유행했던 때가 있었었어요. 83년 대회를 보면서 제가 그 한국과 세네갈전 어제 새벽에 했던 그 경기를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그 청소년 대표 U20 대회 그 83년에는요 대회 명칭이 지금처럼 뭐 피파 U20 대회 이런 게 아니었고요. 예, 청소년 세계 선수권 대회 공식 명칭이 그 코카콜라 컵 유스 월드 유스 챔피언십인가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피파 엠블렘이 들어간 로고가 사용되는 게 아니라 컵 모양이 된 유스 컵 모양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코카콜라 컵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코카콜라 공식 후원사였기 때문에 유스 대회. 그래서 그 뭐 국내에는 그 79년 동경에서 벌어졌던 U19 대회 마라도나가 이끈 팀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마라도나 라몬 디아스가 이끌었던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죠. 그래서 마라도나가 뭐 그 워낙 전 세계 이슈를 받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유스 대회가 어느 정도는 국내 팬들에 알려졌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83년에 그 대회에서 우리가 4강에 올라갔고 그리고 86년에 한국이 이제 멕시코 월드컵을 정식으로 출전을 하게 됐고 그 이후부터 이제 한국은 계속해서 월드컵 진출국이 됐죠. 그래서 축구 한국으로 위상이 어느 정도 올라가던 시절이었는데 뭐 2002년에 그 월드컵 4강에 만한 그 당시로는 83년 그러니까 요번 지금 2019년에 있는 U20 대회에 사람들이 많이 열광을 하지만 어쨌든 이미 우리는 2002년에 월드컵 4강 A대표팀 월드컵 4강이라는 추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국민적인 관심이랄까요? 거기서는 약간 들어갈지 몰라도 83년은 정말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축구가 청소년들이 세계 4강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곧 미래, 다가올 미래에 한국 축구가 얼마나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그 큰 기대를 안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임팩트를 한국 축구에 줬고 전 국민에게 엄청난 임팩트를 줬던 대회였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어제인가요? 이제 그 대회가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정종용 감독 인터뷰에 나온 내용을 보면 역시 그 4월부터 시작된 강한 체력 훈련 그러니까 이번 대회 통해서 제가 지금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거는 전반전에는 항상 고전을 해요.
전반전은 항상 고전을 해서 상대의 그 고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에 대한 적응성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 선수들이 유럽 무대 같은 데서 계속 활약을 하면서 빠르고 이런 선수들을 자주 경험을 해본 선수들이라 그러면 경기가 좀 더 그 초반에 더 잘 풀릴 수도 있고 전반의 점유율에서도 굉장히 더 앞선 경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한국에서 주로 물론 뭐 저기 이강인처럼 뭐 스페인 현지에서 스페인에서 이제 플레이한 선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한국 내에서 프로 구단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그래서 리저브 팀에서 경기를 하거나 한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 빠른 선수들 그런 선수들의 경험이 없죠. 그래서 전반은 고전을 하는데 전반은 고전을 하고 나서 45분이 지나서 선수들이 상대 공격수들이나 이런 선수 빠른 템포나 빠른 경기 방식에 적응을 하고 나면 후반전부터는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전반전 팀과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선수들의 이제 경기 경험이 쌓이면서 빠른 선수, 특히 세네가 같은 공격수들은 경기상으로는 뭐 한국이 결국 승리를 했지만 세네가의 젊은 선수들이 플레이하는 건 아니 그 앞에 포르투갈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팀들 경기를 하는 거 보면 사실 선수 개개인을 놓고 보면 여전히 한국 축구 갈 길은 멀다 이런 느낌이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한국이 하는 경기를 보면 어느 팀하고 하더라도 그 질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정경용 감독이 뭐 꾸역꾸역 가서 뭐 절대 쉽게 지지 않는 팀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런 팀으로 지금 계속 가고는 있거든요. 가고는 있는데 그 원동력이 강한 체력 훈련, 장기 합숙에 따른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과거 83년에 박종환이 그 마스크를 선수를 씌워서 훈련을 시킨 거랑 비슷하게 그 당시도 그 정말 강한 체력 훈련을 겪으면서 멕시코에서 그 멕시코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과달라 같은 경기장 이런 것들이 이제 2000m가 넘는 곳들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산소 부족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곤란을 겪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서 아무런 선수들 체력상의 문제가 없이 좋은 경기를 항상 펼치면서 결국 브라질한테 지고 3, 4위 폴란드였나요? 뭐 해서 또 그 경기에서 져서 4위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이번 팀도 거의 같은 지금 그 궤적을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체력으로 엄청나게 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펼치고 있고 그래서 제 나이 또래 그러니까 50 중반이 됐던 사람 아니면 저보다 나이가 더 많은 분들은 아마도 이제 83년에 대한 향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정종윤 감독이 이제 에콰도르 경기를 남겨놓고 있고 그걸 이기면 이제 결승까지 가는 거죠. 결승까지 가서 뭐 우승까지도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포르투갈전 때 그 영상을 찍었을 때는 그 제가 그 이 팀은 목표 우승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같이 진행 그 리뷰를 하는 훈군이 웃었죠. 웃어서 제가 그 팬들한테 그 또 저기 뭐지 눈물 맞는다고 그런 얘기를 농담처럼 했었는데 이제 사실 현실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사실 뭐 축구 팬 입장에서 너무 좋은 행복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또 우려되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83년의 멤버들 중에 그 우승의 후유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승은 아니죠. 4강이 들었던 그 후유증처럼 해서 일부 선수들이 물론 이제 프로 선수로서 대부분 가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많이 펼치곤 했지만 뭐 부상으로 일찍 선수생활을 끝낸 선수들도 있었고 생각보다 크게 활동을 못한 선수도 있어요. 물론 뭐 대부분 그 이상의 많은 선수들은 83년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성인 대표팀을 이끄는 주요 멤버들로 다 자리를 잡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은 뭐 그때보다 훨씬 더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되는 시절이 됐고 얼마 전이죠? 그러니까 2년 전인가요? 2017년 U20 대회 멤버들 한국에 그 멤버를 요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잠깐 봤는데 뭐 백승우도 있었고 이승우도 있었고 몇몇 이제 좋은 선수들이 당시에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프로에서 뭐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선수는 드물죠. 드물고 어쨌든 지금 이 대표팀의 핫 이슈는 결국 지금 이강인이죠. 이강인인데 뭐 저는 이강인에 대한 여러 영상을 통해서 이제 뭐 단순 스피드 부족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 강의는 조금 더 집중이 돼야 되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어제 경기가 만약에 패로 끝났다고 하면 이 강인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강인의 좋은 점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걸 다 잘한 선수는 아니니까. 사실 또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축구 선배님 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분 자제분도 본인도 뭐 선수 생활을 하셨고, 그 다음에 자제분도 프로 문턱까지 갔다가 부상으로 결국 접었는데, 최근에 그분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었어요. 뭐냐면 현재 이강인이 가장 대표팀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그만큼 부담도 크고 또 그만한 재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과연 이강인이 더 성장을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분도 그러고 저도 약간 회의적이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우선 이강인이 현재 굉장히 찾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 킥킹 능력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다섯 경기, 세네갈전을 포함 다섯 경기를 통해서 제가 확인한 사항은 이강인이 갖고 있는 킥킹 능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패싱 능력인데, 킥킹 능력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선 국내 선수들하고 이제 다른 게, 킥킹을 할 때 유럽에서는 낮고 빠른 크로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요구가 되니까, 그 이강인이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볼 수 없는 낮고 빠른 뭐 크로스, 패싱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연히 국내 출신 선수들과는 그 패스 질이 다른 거는 분명히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다섯 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그러니까 세네갈전에서 이강인이 어시스트를 하고 PK 득점을 하진 않았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1 어시스트밖에 안 남는 거죠. 1 어시스트밖에 안 남는 건데, 1 어시스트만 남는 상황이면 이강인이가 그 세네갈전 이전 네 경기에서 거의 모든 그 킥을 전담을 다 하죠. 그러니까 그 세트피스, 코너킥과 프리킥에 관련된 모든 킥을 다 사실상 전담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지금 뭐 김정민과 약간 이제 뭐 때에 따라서 김정민 약간 차는 경우들이 한두 번씩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킥, 그 세트피스를 다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경기 중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패스를 좌우로 뿌리는 패스를 하는 것도 거의 결국에는 이제 이강인인데, 그거를 다 통틀어서, 그러면 이강인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세트피스 상에서의 뭐 프리킥, 코너킥, 그 다음에 일반 그 크로스에서의 성공률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낮죠. 실제로는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다 혼자서 이 대표팀에 지금 경기를 좌지우지하는 정도의 많은 킥을 하고 있지만, 그 킥이 실제로 유효성, 실효성이라고 할까요? 확률로 보면 이강인이 했던 크로스라든지 뭐 코너킥이 날카롭고 좋긴 하지만 득점과 연결되는 상황들은 없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이강인에 의존하는 걸로 가는 팀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입장이었어요. 다행히 세네갈전에서는 본인이 PK로 득점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어시스트를, 기가 막힌 어시스트를 하기도 했고 해서 어쨌든 데이터상으로는 조금 더 좋아졌지만, 실제 어제 세네갈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방, 지금 포메이션에 처음에 이제 경기 스타트할 때는 이강인이 지금 왼쪽 최종 전방 공격수처럼 이렇게 오른쪽에서 그 포진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정종용 감독이 뭐 그 용병술에 관해서 뭐 제갈모다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그 많은 그걸 받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거는 경기가 안 풀릴 때 그 포메이션을 변경을 시켜주거나 아니면 선수의 역할을 변경시켜주는 것들은 잘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강인이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 위치처럼 뭐 예를 들면 3-5이다 아니면 4-4이다 하면 뭐 이제 그 앞쪽으로 나가서 이제 포진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어쨌든 그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 형태로는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전 감독이 빠르게 전술 변화를, 그 포메이션 변경을 통해서 전술 변화를 가져다 주고, 그것들이 현재까지는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행히 세네갈전도 이기고 극적으로 이기고 또 이제 4강을 눈앞에 두게 됐죠. 그 U20팀이 남은 경기는 두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에콰도르는 이기면 이제 결승까지 가서 당연히 우승까지 해서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이 선수들이
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 바람과 동시에 제가 또 이제 그 바라는 바는 이강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그 이 팀에 있는 젊은 선수들이, 잘 성장해주는 거. 그러니까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제목으로서 83년 멤버들이, 실제로 이제 그 83년으로부터 약 10년간 그 주요 선수들이 한국 축구를 대표한 선수들로서 많은 활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역으로, 성장해주길 바라는데, 아시겠지만 2년 전에 있었던 U20 대회에서 이제 한국 팀의 멤버들이 이제 이승우, 백승우 이런 선수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두 선수들이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도 U20 대회가 한국에 있었을 때 이승우나 백승우에 대한, 이승우죠. 이승우에 대한 기대와 인기는 지금 이강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승우가 그렇게 각광을 받을 때도 저는 이승우의 플레이 자체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조건, 그러니까 피지컬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경기 센스, 축구를 뭐 예를 들어서 못하나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선수가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유럽 무대에서 충분히 그 활약을 하거나 통할 만한 그런 조건들, 여러 가지 조건들, 뭐 기술적 조건 아니면 뭐 신체적 조건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는 좀 어렵다고 봤었었고, 제가 보기엔 지금 벤투호의 소집이 또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도 요 앞에 슐리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벤투도 마찬가지고, 과연 그 국가대표팀 선수의 해외파 선수를 우선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뭐 세대교체 같은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과연 이승우가 지금 대표팀에 승선할 정도가 되는지는 약간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베로나가 다행히 다음 시즌 19-20부터는 이제 1부 리그에 다시 복귀를 해서, 1부 리그 경기를 펼치게 되고, 이승우도 뭐 아무래도 이제 1부에 세리아 A로 올라오니까, 조금 더 좋은 여건에서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승우가 올해 그 베로나에서 보여준 기록은, 과거 우리가 알고 있던 이승우, 천재 이승우에 비하면 썩 만족스럽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컵 대회를 포함해서 27경기에서 1득점 3어시스트니까, 그 27경기도 선발 출장이 아니고 교체 출장에다가 부분적으로 뭐 경기 시간이 20분, 30분 이 정도 수준으로 한 경기들이 제법 있어서, 이승우가 과연 지금 그 베로나에 계속 있는 것이 본인에게, 본인 성장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특히 1부 리그로 올라간다 그러면 더 치열한 경쟁이 될 테고, 그렇다고 하면 이승우가 지금보다 올해 27경기 세리아 B에서의 보다 더 많은 출전이 가능할지, 이런 것들이 좀 의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선수가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고민을 다 같이 해봐야 될 시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백승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로나에서 지금 정우영도 뮌헨에서 이제 이적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고, 이강인은 아직 18세, 만 18세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발렌시아에서 1, 2년 정도는 더 지켜보긴 할 거예요. 한 1년 정도? 뭐, 그러고 나면 또 이제, 이적이 되거나, 뭐,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1군 데뷔는, 발렌시아 1군 선수로 지금 데뷔는 실제로 한 거나 마찬가지지만, 1군의 레귤러 멤버로 계속 가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현재 그 이강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에 비해서 또 드러나고 있는 단점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 소위 이제 축구 천재 소년들이라고 불리는 소년들이 걸어온 길, 그 다음에 앞으로 가야 할 길, 이런 것들이 너무 험난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이 대회를 통해서 단순하게 우리가 4강에 올랐다, 그거는 개인의 큰 영광이고, 또 개인의 큰 영광이 많은 국민들에게 큰 기쁨과 뭐 그런 것들을 주는데 큰 역할을 해서 너무 고맙긴 하지만, 축구 선수로서 이강인이 본인이 성장하는데 이 대회에서 본인이 겪었던 것들이 아마도 자신을 더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시키는데 뭔가 어떤 계기가 돼야 되지 않으면, 계기가 되지 않으면 좋은 선수로서 이강인 커 나가는데는 금방 한계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거는 아마도 뭐 한국 축구를 이제 그 위해서 이강인 선수가 더 많은 성장을 하고, 그래서 뭐 박지성이라든지 현재 기성용이라든지 손흥민 같은
그런 선수가 돼서 한국 축구를 널리 알리고 한국 축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하는 그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뭔가가 더 준비가 돼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어쨌거나 뭐저 개인적으로는 U20 대회도 경기 직후에 이제 리뷰를 사실은 뭐 계속 그 하면 좋긴 한데 이게 상대팀 경기들을 주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에 상대팀 경기를 보지 못하고 이제 리뷰하는 건좀 한계가 있어서 그 리뷰는 본격 못했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 U20 팀이 하고 있는 경기 그리고 이 경기 후에 이 선수들이 가야 될 길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 가지 이제 83년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고요. 이 영상 어저께 찍으면서 또 제가 한 가지 꼭 언급하고 싶은 거는 현재 아시겠지만 여자 월드컵이 프랑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한국 U20이 세네갈을 이기긴 했지만 고전에 한국 여자 대표팀은 4대0으로 프랑스에 졌어요. 근데 전혀 지금 그 내용 기사를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안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중계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중계를 못 봐서. 그래서 여자 축구도 뭐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너무 U20팀에만 하지 말고 여자 축구팀은 뭐그 정말 열악하죠. 그 대표팀이 외국 팀을 불러서 지금 국내에서 그 경기, 그러니까 A매치 연습 경기조차도 뭐 프렌들리 같은 경기를 하기도 힘들 정도의 여건이기 때문에 그좀 안타깝습니다. 여자 대표 선수들은 특히. 그래서 이 선수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그 경기를 할수 있고 할수 있는 여건들이 또좀 마련돼지고 뭐 그러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축구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 높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K리그뿐만 아니라 U20에 가려져 있지만 여자 월드컵 때 참가하고 있는 대표팀에 대한 응원도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아침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뭐 아침에 어저께 경기를 보고 이런저런 생각들이 떠올라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단편들, 머릿속에 떠오른 단편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늘 말씀드리지만 저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